95페이지. 3. 아, 3은 또안 읽었지요. 3 읽겠습니다. 3. 서기. 에, 군자지 무부. 신진 에, 구루부. 부는 상야라. 부는 예, 상, 도울 상이죠. 도와주는 사람이다. 스승부, 스승부니까, 스승에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굴은 성이고, 명은 예, 부다. 굴로 되어 있고. 후, 구루부 할 때, 후는 자기, 예, 자기다. 그러니까 이름은 굴부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하니, 그러니까 군자지, 군지자 무부원을, 예, 임금의 아들이 예, 무부 스승의 업건을 신진 예, 제가 청가했다. 구로부를 청가하니 이 이목지 소도자로 신하부업 이성일이요. 그래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책황이 자기가 잘한 거를 쭉 이제 열거를 했지요. 오기도 내가 등용했고 서문표도 그렇고 악양 그다음에 이극 그다음에 구루부 요 다섯 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다 내가 청거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다. 그래 내가 공이 많다 이런 말이죠. 하니 이 뭐로서 이목지 소도기로 이목이 귀와 눈이 소도기 보고 기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귀와 눈이, 귀는 듣고, 눈은 보는 거죠. 귀와 눈이 이, 보고, 기억하는 것으로, 신하부어 위성이요. 신이 어찌 부, 질부자지요. 질부자인데, 요거는 부는 짐을 지다 하는 것도 지는 거고, 싸움에서 지는 것도 지는 겁니다. 싸움에서 지다. 누구한테 이기다 지다 할 때도 요 질부입니다. 지부. 지다. 신이 어찌 지겠는가? 위성. 위성에게 어떻게 지느냐? 내가 위성을 이기면 이겠지. 위성보다 내가 질게 뭐가 있느냐? 내가 위성보다 낫다. 그런데 왜 나를 에, 그 재상으로 안 했느냐? 하니까 거기 이극이 말했다. 위성은 식목 천종에 시대군은 제외하고, 식목 천종회가 요도 사 있네요. 사 있는데, 이거는 뭐안 읽어도 될것 같습니다. 천종, 막 천종은 막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녹봉이, 예, 연봉이, 요즘 말하면 연봉이 한뭐 10억, 몇 10억, 몇백억, 엄청나게 많은데, 10의 9는 제외하고 10의 1은 제네라.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아가지고 90%는 바깥에 쓰고 10%만 자기가 썼다. 이런 얘기죠. 10%만 자기가 썼다. 시로 아까 요할때 부할 때는 부식이 소여하면 되잖아요. 부유할 때는 누구한테 주는지를 보면은 요딱 이게 이제 위성이 이렇게 한 사람이죠. 시로 예, 동득 복자하 전자방 단감목하니 요새는 동쪽으로는 얻었다. 복자하 자하는 요그 복자하가 공자 제자 그 자하지요. 동쪽으로는 자하하고 전자방도 좀 전에 했었죠. 전자방 유자 유자인데 요그 조금 잘못돼가지고 그 제자에서 그 뭡니까 그러고 전자방 그다음에 단감목 동조로 요세 사람을 얻었으니 예, 차 3인자는 개 군사지하시고. 이세 사람은 임금이 모두 사지,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예, 이세 사람은 다 임금이 스승으로 삼은 사람이고,
자소진 오이는 군계 신지하시니. 자는 2인칭이죠. 당신이, 예, 그러니까 책황이죠. 책황 당신이 예, 천거한 다섯 사람은 군계 신지. 임금이 모두 그를 신하로 삼는다. 그 신하지. 스승, 임금의 스승. 위성이 천거한 사람은 전부 다 임금이 스승으로 삼는 사람을 증거를 했고, 당신이 증거하는 사람은 다 임금이 신하로 삼는 사람 아니냐. 물론 훌륭한 신하지만은 그래도 신하로 삼는 사람이니. 자, 오, 득여, 위성 비야리오. 그러니까, 선생께서 어찌 여 위성과 덕으로 득비, 득은 조동사죠. 견줄 수 있겠는가. 하니까 황이, 책황이 제배왈, 두번 절하면서 말했다. 황은 비인나라. 황은 책황, 나는 비루한 사람이다. 실대하니 원졸위 제자하노이다. 실대 대답을 잃었다. 그것은 그게 당신 말이 맞다 이 말이죠. 내가 대답을 잃었으니 원컨대 끝내 위 대답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책황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책황도 아주 그또 훌륭한 사람이죠. 물론 또 이렇게 또 자기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 이거 문후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이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오기자는 위인이라. 오기 또 오기 나오죠. 그 유명한 오기. 오기는 위나라 사람이다 해가지고 일 있네요. 일 보겠습니다. 위인 두주 해가 뒤에 있죠. 위는 희성이니 후작이라. 희성 하면은 주나라가 성이 희시죠. 문왕무왕 그 주나라가 성이 희십니다. 그러니까 주나라하고 같은 성이죠. 희성이니 후작이라. 후의 벼슬이다. 공우백제나 말때 후의 벼슬이다. 그러니까 위나라가 후 공후백제남 중에서 위나라는 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왕 동모제 봉이 위 성왕 대사고 하야 무왕 동모제 무왕의 그 천하통의 주나라를 연 천하통이란 그 무왕의 동모제 어머니가 같은 동생 옛날에는 배다른 동생 형제도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모제니까 배가 같은 배의 동생이다 이 말이죠. 무왕의 동생 같은 배의 동생 봉이라는 사람이 봉이 위 성왕대사구가야 위대다. 성왕의 대사구가 되었다. 대사구는 법무부 장관이 요즘 말하면은 성왕의 대사구가 되어서 이 성왕은 무왕의 아들이 성왕이죠. 무왕의 아들이 성왕인데, 큰 아들이 요 성왕이죠. 하야, 식체의 강이라, 강 땅에 식체, 체읍을 받았다. 고로 성왕이 봉강숙의 위르니, 그래서 성왕이 강숙을 위에 봉했다. 위나라에 봉했으니, 그러니까 위나라는 강숙, 요 강숙은 그 무왕의 동생이죠. 무왕의 동생인데 일곱 번째 동생이랍니다. 그러고 주공은 넷째 동생이죠. 주공은 넷째 아들이고, 주공은 넷째 아들이고, 요 강숙은 일곱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왕이 그 위나라에 봉했으니 전 42세,
42대까지 내려갑니다. 위나라가 내려가가지고 위진소배 아니라 요도 위A 소비 A에게 B 당하다. 진나라에게 패를 당했다.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 진나라한테 망했지요. 아,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누구였나? 위인 이거 했지요. 위인 예 위인 오기는 위나라 사람이다. 사은오 노나라에 벼슬하니 위나라 사람인데 지금 노나라에 벼슬하니 제인이 벌로원을 제 나라 사람이 벌로 노나라를 침략했다. 정벌했다. 정벌하니까 침략해 오니까 노인이 노나라 사람이 욕 이위 장호대. 예, 요도 2위는 그냥 갈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일단 생각해 봅니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2위 말하다가 안 되면은, 요거는 2A2B거든요. 글을 이지위장, 글을 장군으로 삼고자 하다. 그 갈지자 그가 오기죠. 노나라에서 오기를 장군으로 지금 삼고자 했습니다. 장군으로 삼아가 이제 가서 전쟁을 맞게 하고자 했는데, 기, 취, 제녀하여. 기가 오기, 기는 오기죠. 오기가 취, 장가 들었다. 제녀, 제 나라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위, 처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 지금 쳐들어오는 나라가 제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오기 처가 지금 제 나라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노인이 의지. 노나라 사람이 의심했다. 처가가 노나라, 제 나라인데 제대로 싸우겠나? 가서 그냥 막 항복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노나라 사람이 의심하니 기 살처이 구장하여 기가, 오기가 살처, 처를 죽이고 구장, 장수 되기를 구했다. 요것도 위에 점이 있지요. 요 뒤에 나중에 또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마늘을 죽여버립니다. 오기가 마늘을 죽이고 장군이 됐지요. 장군이 되어가지고 대파 제사하다. 크게 깨뜨리다. 제 나라 군대를 크게 깨뜨렸다. 혹이 참지 노후왈 혹자가 참소했다. 참지 그를 참소했다. 노후에게 노나라 임금에게 참소했다. 노후 요것도 노왕이 아니죠. 노후지요. 공후백자남의 후입니다. 노나라 임금에게 참소해서 말했다. 기시사 정삼이라가 기가 오기가 처음에 사 섬기다 정삼을 섬겼다. 그러니까 공자 제자인 정자가 정삼이잖아요. 정삼의 제자였습니다. 오기가. 그러니까 정삼을 섬기다가 모사의 불분상연을 어머니가 죽었는데 분상하지 않았다. 달려가서 그 상을 치러야 되는데 가지 안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삼이 절지르니 그래서 정삼이 그를 끊었다. 육아에서는 그 장례 부모 장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 3년상하고 이러는 건데 가지도 안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안 갔거든요. 그래서 끊었다. 끊었는데 그랬는데 금우 살처이 구위 군장하니 그런 사람인데 지금 또 어떻느냐 살처 철을 죽이고 이것을 가지고 구하다 위 군장 임금의 장군이 되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엄마 상에도 안 갔고 지가 장군 되기 위해서 마누라도 부인도 죽여버는 사람이다. 그러니 기는 잔인 박행이냐라. 잔인하고 박행 행동이 아주 박하다. 차 또 이 노국 구구이
유승적 진영이면, 또, 노나라가 구구하게, 이 구자가 구분할 구, 그렇죠. 구역할 때 구분한다, 근데, 구차스러울 구, 구차스러울 구도 있습니다. 요 구분 딱딱 이게 나누다 보면은 아주 작게 나누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아주 구차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구하면은 구차스러운 게 구차스럽다, 보잘 것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구구. 노국이, 노나라가 구차하게, 그러니까 구차한 노나라가, 보잘 것 없는 노나라, 노나라는 지금 힘이 없는 나라죠. 노나라가 요 승적지명 있다. 승적지명이 있으면, 적을 이겼다는 명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아주 강한 제 나라를 이겼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즉 제후 도노이리라 한대. 그러면은 제후들이 도노, 노나라를 도모할 것이다. 장차 이 노나라 이 놔두고 안 되겠다. 혹시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혹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기공득죄, 기가, 오기가 두려워하였다. 득죄를 두려워하였다. 죄를 얻을까, 임금한테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문위문우 현하고, 그러니까 들었다. 위문우가 어질다는 말을 들었다. 오기가 지금, 자기가 지금 신분이 지금 불안하지요.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져 있으니까, 죄를 얻어 죽을 것 같은데, 위문우가 어진다는 말을 듣고, 내 왕 귀재다. 마침내 가서 그에게 귀의했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오기는 그, 노나라를 위해서 잘 전쟁을 내가 막았는데도, 나중에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저 위문우한테 지금 간 겁니다. 예. 문우 문저 이극왈, 이극한데, 문우가, 그러니까, 저, 그, 오기가 왔으니까 문우가, 이극한테 묻습니다. 요 이극이, 아까 이극이 아까도 나왔었지요. 위성 책황 누가, 왔느냐 하니까 얘기한 그 이극입니다. 그 이극이, 이극에게, 물으니까 이, 극왈, 이극이 말했다. 기는, 오기는 탐이 호색이나 탐하면서, 재물을 탐하면서 호색한다. 해가지고 요, 이 있네요. 또 이 보겠습니다. 극왈, 기 탐이 호색. 자호 왕씨 왈, 자호 왕씨가 말했다. 세근, 세근은 사기 세근이죠. 세근에, 이극은, 오기 탐. 이극이 말했다. 오기는 탐한다. 탐한다. 재물을 탐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하문운, 아래 문장에서 말했다. 위문우, 지, 기, 연평이라 하고, 그랬는데, 탐한다고 했는데, 위문우가, 알았다. 기, 연평, 기가, 오기가, 연평함을 알았다. 오기는 청렴하고, 공평하다. 청렴한 사람이면서 공평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 문장이 있단 말이죠. 하고, 또, 공숙지 복이, 공숙의 복, 공숙이라는 사람의 노비가 칭기 절렴하니 칭찬하였다. 기, 기는 오기가 절렴하다고 칭찬했다. 전략하고 청렴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청렴을 이렇게 얘기를 칭찬을 했으니, 기 전탐이 후염야. 어찌 앞에는 탐했으면서 후염, 뒤에는 청렴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 탐했다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닌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가 본 청금이러니, 기, 오기의 집은, 오기의 집은 본 청금, 본래 청금이다. 뭐 천석군 했다, 아니면 아주 부자였다는 얘기죠.
오기 집은 원래 아주 부자였는데 파산구산이 파산하여 벼슬을 구했으니 금은탐은 비실탐냐요. 지금 탐했다고 말한 것은 비 아니다. 실탐, 실제로 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탐한 것이 아니고 탐영명이니 탐하다 영명을 탐했을 뿐이다. 영예와 영화와 명예를 탐했다. 그러니까 재물을 탐한 게 아니고 오기가 탐한 것은 영예, 명예 이런 것을 탐했을 뿐이니 모사불귀하고 어머니가 죽었는데 돌아가지 않고 살처구장이시하라. 살처 아내를 죽이고 장수가 되기를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명예와 영화를 탐한 사람이다. 재물을 탐한 사람은 아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 거기 말했다. 기는 이극이 기는 탐하고 호색이나 연 그러나 용병은 사마양저라도 불능과야이다. 용병은 병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하는 것은 사마양저라도 불능과 지나지 않다. 여기 해가지고 삼미지요. 사마양저 삼. 예, 사마양저의 예, 전환지 후다. 전환지의 후예다. 전환의 사마양저는 전환이라는 사람의 후예이니 선위 제대삼하라. 먼저 되다. 제나라 대삼하가 되었다. 고칭 사마양제라. 그래서 대삼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양제라 한다. 그러니까 사마는 벼슬 이름이다. 이런 얘기죠. 소저서를 명사마법이라. 소저 지은 바 책, 지은 책. 그 사마양제가 지은 책이 명 이름하다. 사마법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사마양제가 쓴 병법책이 바로 사마법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 신증 이것도 읽어야 되겠네요. 신증. 밑에, 그 밑에 신증 있지요. 동네왈. 동네는, 아까 한번 나왔었지요. 여기. 94페이지 여조겸이가 동네라 했죠. 여조겸 동네 여조겸이 요 동네는 호입니다. 여조겸이 말했다. 살처구장은 철을 죽이고 장수를 구한 것은 기 미필시 탐관적이니 기가 오기가 반드시 탐관장 관벼슬을 탐한 것은 아니다. 철을 죽이고 장수를 구한 게 이게 벼슬에 탐한 것은 아니다. 아니니 후 변위 구장은 뒤에 곧 구하다 위장 장수 되기를 장군 되기를 구한 것은 지 다만 연 때문년이죠. 때문 2년년 때문 뭐 때문이다. 기가 학득 병법쟁이라. 학득 배우게 되다. 오기가 학득 배우게 되다. 동사 뒤에 득자가 나오면은 완료형이라 그랬죠. 어류체에 나오는 거라 그랬죠. 기가 오기가 배우게 되다. 뭐를 병법정 병법의 정밀함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이 때문년이죠. 오기가 병법을 아주 그 정밀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 자기 마누라를 죽였다. 마누라를 죽이고 장군 되기를 구했다. 예. 피타, 사작하여. 요것도 좀 해석이 좀 어려운데, 사작, 불일사 될 작이죠. 불일사 될 작.
피는 입을 피, 당할 피, 피동형이 되는 거죠. 저 타자죠. 불임이 됨을 당하여 곧 저것에게 불이 사작을 당하다. 불임됨을 당하다. 저 타자, 이거는 저것 하는 이건 병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법책을 지금 아주 정밀하게 공부했다잖아요. 병법책에 불임됨을 당해서 체계만 빠졌다 이런 겁니다. 저 병법책에 불임됨을 당하여 구령 기진능이라 구하다, 쾌하게 구하다. 그 진능을 제주기자죠. 제주만 구했다. 그러니까 병법책에 불임을 당해가지고 그 책에만 있는 대로만 해가지고 그 병법의 기능만을 쾌하게 구했다. 이것으로 안다, 알수 있다. 인유지능이 고선이나 사람이 지능이 있는 것이 진실로 선하나 제시유 지능 후에 이것을 덜 제자지요. 이것을 들어.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것은 진실로 선하지만은 이것을 드러내 가지고 유지능 후에 지능이 있은 이후에 능제득 타주하야 지능이 있은 후에 제재하다 타주 요 주자가 살주 거칠주 저기에 거침을 제득한다. 이거 어류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겁니다. 어류체. 문법도 안 맞고 어류체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생각하시고 너무 머리 쓰시지는 말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 1부터 보겠습니다. 1. 제득하죠. 말하다. 기능을 제재하여 불위소동, 동요되지 않다. 기능을 제재하여 동요되지 않아야 되는 게 제득타주. 제재하다. 타주. 저기에 그치는 것을 제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책에 그치는 것을 책에는 그렇게 썼지만은 내가 그 응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응용을 할수 하여서 불위지능의 소리자 우선이라 불위지능 요 위소용법이죠. A에게 B 당하다. 지능에게 당하지 않는, 불이 있으니까, 그 재주에게 불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우선, 더욱 선함을 알수 있다. 보기는 지금 책만 보고 병법책에 있는 대로만 한 겁니다. 병법책에 마누라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죽인 거지. 실제로 그 책에 있는 대로 거기에 불임을 당하면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오기는 그 책에만 그냥 빠져가지고 책대로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기 종위 노인 소참하니라. 오기가 끝내 되다. 노인 소참. 요 노나라 사람에게
참소한 바가 되다. 위소염급이죠. 위에이소비. A에게 B받다. 노나라 사람에게 참소를 끝내 노나라 사람에게 참소를 받았다. 인은 악양을 중산할세. 사람이 말하다. 악양이 중산을 정벌할 때 악양이라는 사람이 중산을 정벌했다 하는 거는 요 앞에 나왔었지요. 악양이 금방 안 찾아지네요. 악양 어디 갔노? 악양이 중산을 정벌할 때 대사자 사자를 진부름 원자를 대하여 식기자한데 악양은 안 나왔었지요. 갑자기 헷갈리네. 악양이 중산을 정벌할 때 심부름 원자를 대하여 식기자 그 아들을 먹었다.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먹었다 돼가지고 2번이지요. 2번 보겠습니다. 식기자. 위문우 견 악양으로 벌 종산하니 위문우가 견 보낼 견도 되고 하여금 견도 되지요. 두 개 다 해석됩니다. 악양을 보내다 해도 되고 악양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다. 중산을 중산 땅을 공격하게 하니 시 이때 양자 제중산이라 양의 아들 그러니까 악양의 아들이 중산에 있었다. 중산으로 정벌하러 가는데 악양의 아들이 마침 중산에 있었는데 중산군이 팽기자이 귀지 팽한데 유자입니까 견자입니까 유지 갱한데 중산의 임금이 팽기자 그 아들을 삶아 유 보내다 보낼 유 유지갱 그에게 보내다 갱 국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악양의 아들을 삶아가지고 국을 지금 보내준 겁니다. 국을 주니까 양철지 양이 악양이 그것을 마셨다. 마시고 공벌 중산하니 공격하여 뺄벌 치다 함락시키다 중산을 뺐다니까 중산을 함락시켰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어딘지 지금 역주 이해했지요. 이해했는데 어딘지 빨리 안 찾으면 식기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간 끝에 식기자한데 그러니까 악양이 근데 그 아들을 그 오랑캐가 자기 아들을 삶아가 국을 만들어 끓여준 걸 보내니까 그걸 지금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문우 상기공이 의기심하고 문우가 그러니까 아들을 삶은 고기를 먹었다 하니까 국을 먹었다 하니까 상기공 그 공은 상을 주고 그 공을 세웠으니까 공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의심하였다. 기심 그 마음은 의심하고 그 다음에 여가사 제위공할세 여가라는 사람이 사 섬기다 제 나라 위공을 섬길 때에 공진상천하인이로되 공이 이게 제 나라 위공이죠 공이 진상 모두 맛보았다 천하인이 천하의 다른 맛이니까 별미겠죠 천하의 별미를 다 맛보았는데 독 미상인이라 유독 미상 맛볼 상이죠 맛보지 않았다 사람은 맛보지 않았다 사람 고기는 아직 못 먹어봤다 이 세상에 맛있다 하는 건 다 먹어봤는데 사람 고기는 못 먹어봤다 이렇게 하니까 문여가
그래서 여가한테 물었다. 아, 사람 고기 맛이 어떻냐, 이제 그래 물었겠죠. 여가에게 물으니까, 여가 살기자의 진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가가 살기자, 그 아들을 죽여서,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올렸다. 임금한테 올렸다. 아니라. 악양지 식기자, 악양이 그 아들을 먹은 것과 여가지 살기자와 여가가 살 그 아들을, 아들을 죽인 것과 오기지 살기처, 오기가 그 저를 죽인 것, 그것이 개, 시 모두 어기소후자박이라. 아, 어기소후자, 후하게 하여야 할 자에게 박하게 한 것이다. 후하게 아들이 임금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더 중요하지요. 그 아들한테 후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이게 또 마누라, 오기는 또 마누라 죽였으니까 후하게 해야 되는 사람에게 박하게 한 것이다. 범 인어 소후자 후지면, 물어 인 사람이 뭐에 소후자 두터이 해야 하는 자, 소자가 뭐 하는 것 두터이 해야 하는 자에게 후하게 후지, 그것을 후하게 하면 인역 후지, 사람 또한 그를 두터이 하고 소후자 박이면 후하게 해야 할 자에게 박하게 하면, 즉 인역박지, 사람 남들이 또한 박하게 하니 시기 초본욕구 군지희나, 이것은 그것이 본 초, 처음에 본래 욕구 구하고자다, 군지희를 구하고자다, 임금의 기쁨을 구하고자, 임금이 그 사람 고기 못 먹어봤다, 뭐 임금을 지금 구하게 한 거죠. 오기나 이 사람 다 그냥 임금의 기쁨을 구하고자 하여 했으나 종반위 군지이라. 끝내 도리어 위 군지의 임금의 의심이 되었다. 아, 끝내 이런 거는 사람이 이상하다 이래 되는 거죠. 의심이 되었다. 오기 위인이, 옥이라는 사람이 위인 사람 됨이 탐제 호색 이르니, 재물을 탐하고 호색했다. 여자를 좋아했으니 급 위장하여는, 장군이 됨에 미쳐서, 장군이 되어서는 이 말이죠. 즉 여사졸 동감고하여, 여사졸, 사졸과 더불어 동 함께하다, 감고를 함께하다, 사졸과 달고 쓴 것을 함께하여 와불설석하고, 누울 때는 잘 되겠죠. 불설석, 자리를 펴지 않고, 베풀지 않고, 자리를, 장군이니까 장군은 별도로 좋은 자리에 자야 될 건데 병졸들하고 같이 자니까 자리를 베풀지 않고 행불기승하니, 행할 때는, 갈 때는 불기승, 말 탈기, 말을 타지 않고 승, 요는 수레를 타는 거죠. 말을 타거나 수레를 안 탄다. 그러니까 병도라고 같이 걸어간다 이 말이죠. 장군이. 하니 시 기즉 탐, 이것은 기가 전즉 탐, 앞에는 탐하고 후즉 연매라. 처음에는 탐하고 뒤에는 청렴한 것이다. 기비시 후능 염려라. 기가 비, 뭐한 것은 아니다. 후능 염, 뒤에 능이 청렴한 것은 아니다. 전지 탐은 시 탐제요. 앞에 탐한 것은, 이것은 재물을 탐한 것이고, 후지 여 사졸 동감고는 뒤에 사졸과 더불어 동감고, 감고를 달고 쓴 것을 같이 한 것은 내시 탐공명지심 사진이라. 이것은 탐하다,
공명지심을 탐하여 공명지심을 탐하는 것이 사지 그를 시키겠다. 그를 그렇게 시켰다. 공명을 탐하는 마음이 그를 그렇게 시켰다. 종이 시이 전지탐의 공명상이니 이것은 이 옹기다. 전지탐 앞의 탐의 공명이상 공명상에 앞의 탐을 옮긴 것이니 기탐적 일려라 일이다. 그 탐한 것은 똑같다. 금의인이 지금 어부가 이 치어하느니 이 자는 미끼죠. 이 미끼로서 치어 고기를 부르니 고기를 이르게 하니 미끼를 던져야 고기 오지요. 아니 비시 전 긍사이하여 비 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긍사이 사이 버리다. 미끼를 버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미끼는 미끼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제 득으니 뜻이 있다. 득어에 있다. 고기 잡는데 고기 잡기 위해서 지금 미끼를 던지는 거지요. 이니 필경 시 탐심소사니라. 필경만 끝내 이것은 탐심이 소사 부리는 바이다. 탐하는 마음이 그렇게 그를 그렇게 부린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이었습니까? 3이죠. 3. 용병은 사마양제라도 불능과 그 다음에 어시에 문우 이위장하여 문우가 요도 이위가 이지 갈지자 넣어줘야 됩니다. 그를 장군으로 삼았다. 이의 위비죠. 그를 장군으로 삼아서 격진 발오성하다. 격진 치다. 진나라를 쳐서 아주 강한 진시황 진나라죠. 요거 진짜나 진나라를 쳐서 뽑다. 다섯 개 성을 뽑다니까 다섯 개 성을 지금 정벌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기가 그 강한 진나라 성을 지금 다섯 개나 지금 빼들었습니다. 기지 위장에 여 사절 최하자로 동의식하여 기가 오기가 위장 장군이 되매 아까 역주 3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주 3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역주 3 밑에 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때에 문후가 이위장 문후가 이 갈지자 생략됐지요. 이지위장 문후가 그를 장군으로 삼다죠. 그를 오기를 장군으로 삼아 격진 발오성 진나라를 쳐서 다섯 개 성을 뽑아왔다. 빼들었다. 기지 위장에 기가 오기가 장군이 되매 여 사졸 최위자로 뭐와 더불어 사졸 최하자 사졸 중에서 제일 밑에 낸졸병 그러니까 2등병 1등병 그런 자와 더불어 동의식 의식을 함께하고 와 불설석하고 누워도 누워서는 설석 자리를 베풀지 않고 행불에 기승하며 다닐 때는 말 타고 승 요는 수레를 타지 않으며 친과 영양하여 친이 살과자죠. 친이 사다 몸소 사다 영양을 사다. 영은 남을 영자지요. 남은 곡식. 남은 곡식을 전쟁 중이니까 남은 곡식을 그 좀 마른 곡식 이런 거 그 자루에 담아가 그 전쟁하면서 먹지요. 친히 남은 곡식을 사서 여 사졸과 더불어 분
연고르라 나누다 노고를 나누었다. 사졸과 더불어. 그러니까 장군이지만은 사졸 하는 것처럼 걸어 다니고 이거 양식 이것도 직접 사가지고 보따리에 챙기고 그래 했다. 조례 유 병저자은을 쫄병 중에 유 있다. 병저자가 있다. 병저 종기저자지요. 종기가 난 쫄병이 있거늘 기위연지하니 기가 오기가 위하여 연지 그것을 빨았다. 그러니까 종기는 옛날에는 그 종기는 빨아가지고 그거를 해야 치료가 되지요. 그 장군이 그 쫄병인데도 장군이 직접 그거를 그 종기를 빨아주니 말이죠. 졸모문이 곡지한데 그 졸병의 어머니가 사졸의 어머니가 문 듣고서 그 말을 듣고서 곡지 울었다. 그 장군이 자기 아들 종기를 빨아줬다 그런 말을 듣고 곡을 했다. 우니까 이날 사람이 말했다. 자졸야은을 이 장군이 자윤기자니 하곡위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했다. 자 아들이 쫄병인데 졸인데 이 장군 자연 자연기저 장군이 스스로 빨다 그 종기를 빨아주니 하위곡이죠. 하곡위 하위곡 어째서 곡을 하는가. 장군이 쫄병인 당신 아들 종기를 빨아줬는데 왜 곡을 하는가 하니까 모왈 왕년에 오공이 윤기부하니 그 오공이 오기죠. 오기가 빨다 그 아버지를 빨아줬다. 아버지 종기도 빨아줬다. 아버지 종기를 빨아주니 기부 전 불선종하여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불선종 선종하지 않다. 돌릴 선 발꿈치 종 발꿈치를 돌리지 않다. 그러니까 장군이 직접 종기를 빨아주니까 전쟁 나가가지고 그 후퇴할 때는 또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 너무 그 감격해가지고 그 발꿈치를 돌리지 않는다. 계속 돌격 앞으로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선종하여 수사어적 마침내 죽었다. 적에게 그리고 돌격 앞으로만 계속하니까 죽었죠. 그랬는데 오공이 금우윤 기자니 그 오공은 오기죠. 오기가 지금 또 윤 기자 그 아들을 빨다 그 아들의 상처를 종기를 또 빨아주니 첩은 부지기사소이라. 첩은 여자가 자기 얘기를 할 때 1인칭을 첩은 이래야죠. 첩은 부지기 모르겠다 사소 죽는 곳 그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즈가부시도 그랬듯이 이 아들도 또 그래 후퇴는 안 하고 돌격 앞으로 하다가 또 죽을 거다 이 말이죠. 시곡지하느라 이 때문에 내가 운다. 아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저래됐겠네요. 보자. 그리고 예, 축구도 가나전 10시죠. 봐야 되니까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